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인형을 만들 줄 아는 능력자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도관에 든 쥐가 아니라 콩알쥐라고 합니다. 이름도 귀여워. 뭐 아무튼 이 친구에게 제가 졸라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이름하여 내 친구 쩔쥐 자랑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짧은 털이 달린 회색 원단, 솜을 집어넣을 수술가위, 또 다른 수술가위, 실을 자를 쪽가위와 그냥 가위, 천에 그림을 그릴 초크, 다양한 색상과 굵기의 열 펜들과 실과 바늘, 그리고 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아. 사실 이 영상은 거의 제가 하자고 난리를 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라의 미소를 인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대요. 본격적으로 천을 자르기 전에 종이로 먼저 도안을 만들어봅니다. 지금 그려보고 있는 이 신라의 미소는 사실 원래 기화입니다. 기화가 뭐죠? 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집 지을 때 비나 눈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의 윗부분, 지붕의 한 재료입니다. 특히 지금 만들고 있는 신라의 미소는 흙으로 구워서 만든 얼굴 무늬 수막새입니다. 이걸 처음 보면서 느꼈던 건 얼굴 무늬 재료라고? 디자인이 얼굴이라고? 예를 들자면 식물이 사는 집인 화분을 만들 건데 야 그거 사람 얼굴로 만들어. 아니면 강아지 집을 만드는데 야 그거 사람 얼굴로 만들어. 아니면 물 마시는 컵을 만드는데 야 그거 사람 얼굴로 만들어. 어떻게 사람 얼굴을 넣을 생각을 했지? 하긴 요즘은 노트북에 사과도 넣는데 지붕에 얼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고심해서 도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천 위에 대주신 다음에 가위를 들고 마법의 주문을 외치면 잘리는 건 아니고 편집 기술로 자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요렇게 접어서 코를 만들 거고 요렇게 둘러가지고 뒤집어서 솜을 넣으면 된다 설명을 해주면 얌전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시침핀을 꼽아준 상태 그대로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바늘로 꿰매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 아, 야,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배웠던 기술과 과정 바느질을 지금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나 봅니다. 뭐든 그때 배워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뒤에 써먹을 날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요즘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아, 나이를 먹어도 공부는 하기 싫다. 영어 공부하기 싫다. 친구가 만들다 만 강아지 인형 목 부분에서 솜을 꺼낸 후 신라의 미소에 넣어봅니다. 이후로 얼굴에 스케치를 옮겨준 후 순수 자수를 넣어가면서 얼굴 표정을 구현합니다. 이때 그 신라의 미소의 미묘한 웃음을 포착하기 위한 입을 잡아주었고요. 코의 위치도 잘 확인한 후 실로 꿰매줍니다. 이때 한 번에 다 꿰매는 게 아니라 창구멍을 내어줘서 이 안에 솜을 넣어가며 형태를 봐줄 거예요. 요렇게 수술가위로 잡고 쑥쑥 코를 세워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적당한 볼륨감을 찾을 때까지 솜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라봉 같은 코가 만들어지고요. 눈까지 대충 자리를 잡아봤는데 아유 생긴 거가 너무 제주도에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코 수술을 마친 신라의 미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눈에 자수를 놓아서 한 번 더 느낌을 봐줄 거예요. 입은 그냥 선으로 따고 입꼬리랑 눈은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귀여운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요런 느낌으로 가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큼은 내가 거의 고려시대의 장인 수준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자수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은은한 미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한라봉 미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얼굴을 가지고 기와의 단차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가미됐어. 확실히 그 옆면을 붙이기가 훨씬 높다. 그런 게 아니지만. 웃겨. 무서워. 자 이제 요런 조그만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친구의 능력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보라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이 제가 깎는 비누 보면 이런 느낌인 걸까요? 뭔지는 알겠는데 그냥 너무 신기해. 그렇게 뒤집은 상태로 도안에 맞게 천을 봉합해주시고 왜 뒤집어서 봉합을 하느냐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느질된 부분들을 인형 안쪽에 감추기 위함입니다.
창구멍에 수술가위를 넣고 일부를 잡아 끄집어내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약간 예전에 어떤 의사분이 사람 몸도 이렇게 뒤집어서 수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게 생각이 나네. 그럼 수술하는 사람은 편해도 수술 받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렇게 펼쳐주시고 안쪽에 솜을 넣어서 부피감을 줍니다. 솜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면 그 특유의 기와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적당히 원하는 양만 넣어주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창구멍을 살살 바늘과 실로 봉합을 해주시면 천으로 만든 신라의 미소 완성입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이 절묘한 미소가 말랑말랑한 인형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원래 천년의 미소 혹은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던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의원이 경주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나 1972년 경주 국립박물관 박일훈 관장님의 노력으로 다시 한국박물관에 기증되어 들어온 한수문화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멋진 문화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이 인형뿐만 아니라 제 친구의 멋진 작품들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 팟빵 인형을 쳐주세요. 그리고 누가 제발 키트 좀 만들어주세요. 저 얘 인형 만들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